안녕하세요. 느낌 있는 유아의 방지영입니다. 봄날에 화사한 빛이 있는 자작나무 숲을 함께 그릴 거예요. 빛 입자가 튕겨서 반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사광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더 밝지요. 사물과 떨어져 있으니까 반사광이 있지 않고요. 그냥 여기도 같이 어두운 면이에요. 자작나무가 앞에 있긴 하지만 뒤에 있는 숲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는 색감으로 톡톡 외곽에 터실터실함이 있으니까 세로 터치를 이용해서 외곽에 그러한 외곽을 약간 매끈하게 다듬어 주세요. 나무의 외곽의 한 부분을 그린다면 그 다른 부분도 그림으로써 바닥이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려줄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